홍경화 씨가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김세윤의 영화 음악을 진행합니다. 아, 오늘 들어오시는 얼굴이 벌써 밝은 표정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이제 앞에 있는 마이크가 황금색이네요. 아, 황금 종려상 네. 기념으로 황금색으로. 예. 네. 원래 쭉 황금색이었어요. 네. 뭐 오늘은 이 얘기를 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각 방송 신문 오늘 네. 보니까 봉준호 감독이 귀국했더군요. 되게 재밌는 게 아무리 상을 탔다고 예, 감독과 배우가 귀국하는 현장을 네. 뉴스를 중단하고 뉴스 속보로 내보낸 적이 있었는가라는 기억과 아. 함께 오. 재밌는 게 오늘 그 할리우드의 유명한 배우죠.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내한을 했어요. 네네. 근데 같은 비행기를 탔나 봐요. 어허. 그 봉준호 감독과 송강호 배우가 서 있는 뒤로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크리스틴 스튜어트 입장에서는 되게 완전 묻혔군요. 어쩌면 자기를 찍으러 왔나라고 잠깐 기대하지 않았을까. 근데 크리스틴 스튜어트를 병풍으로 두고 네네. 예, 감독님과 배우가 그 앞에서 긴급 속보로 예, 금이환약이라는 자막과 함께 뉴스가 나가는 굉장히 생경한 경험을 저도 했네요. 아니 우리가 지금 저 특히 저 봉준호 감독하고 송강호 배우는 깐으로 네. 출발하기 바로 전에 네 배철수의 음악 캠프에 출연하셨기 때문에 백캠 절친 그 아이고 봉준호 감독은 세 번이나 출연하셨기 때문에 네 완전 절친이죠. 네 그래서 그래서 더더욱 저 괜히 저도 약간 흥분이 되고요. 하지만 우리는 냉정하게 네. 지금 막 각 미디어들은 뭐 지금 한국 영화 100년의 경사다 막 와 기사들이 뭐 어마어마하고 사설로도 막 다 다루고 지금 네. 방송 지금 저 갑자기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지금 공항으로 연결하고 이렇잖아요. 네. 우리는 그렇지만 우리는 냉정하게 네. 차분하게 네. 이 저 깐내에서의 이 이게 저 영어 제목은 사실은 정식 명칭은 칸 필름 페스티벌. 네. 영어로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요. 네. 우리말로 할 때는 그냥 깐느 영화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는 사실은 그 원래 명칭에서 인터내셔널이 빠졌기 때문에 그냥 깐느 영화제가 맞는데 네. 약간 관례적으로 깐느 국제 영화제라고 이제 하죠. 국제가 붙어야 뭔가 좀 사이즈가 커 보이잖아요. 아, 국제 영화제. 근데 사실은 뭐 깐느 정도는 이제 그냥 뭐 국제 빼고 깐 영화제 해도 어련히 다 알아서 국제 영화제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네. 지금은 그냥 뭐 깐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영어식 발음으로 이제 칸이라고 주로 많이 하는데 예, 예. 예. 원래 발음은 아마 깐느에 가까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사실 오늘은 저도 이 깐느 영화제 얘기를 조금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이번에 뭐 영화제 갔다 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실은 기생충을 국내 시사가 기생충 시사가 내일이라서 아 내일 시사예요? 네. 그래서 아직 저도 영화를 못 봤거든요. 그래서 깐느 현장의 분위기와 그리고 기생충이란 영화를 깐느에서 직접 본 어떤 생생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은 이번 주 목요일 FM 영화음악 정은지입니다에 이은성 기자가 매주 출연을 하는데 개막부터 폐막까지 다 있었고요. 아. 네, 그리고 직접 봉준호 감독과의 기자간담회에서 봉준호 감독이 제일 좋아하는 질문, 아. 제일 고맙다고 했던 질문을 했던 사람이 바로 영화음악 고정 출연자라는 아니, 사실을 이 자리를 지금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보면 네. 김세윤 씨가 여기서 깐느 영화제에 대해서 또는 봉준호 감독이나 송강호 배우에 대해서 얘기해봐야 네. 저보다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사실. 하지만 현장 감이라기보다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흥분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올해 영화제를 한번 정리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또 김세윤 씨는 또 늘 학구적으로 접근하시니까. 네. 학구적은 아니고. 아카데믹하게. 네. 우리는 이쪽에서 이모셔널하게 늘 네. 접근한. 아, 미안합니다. 영어 사용해서. 이게 깐느 영화제가 발표가 났는데 다 기생충 얘기밖에 안 해서 네. 마치 기생충 영화 한 편이 상영되고 끝난 영화제 같아서 사실은 약간 좀 전체적으로 올해 영화제가 어땠는지를 수상 내역이라도 정리를 해드리려고 좀 준비를 했고요. 올해 황금종려상은 뭐 아시다시피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받았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우리가 네. 프랑스 깐느에서 지금 열리는 영화제인데 이게 네. 사실 최근에 아카데미 상을 제외하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네. 그건 미국 철저하게 미국 쪽이고요. 네.
이렇게 국제적으로 있는 영화제 예전에는 뭐 베를린 영화제, 뭐 베니스 영화제, 네. 이를테면 모스크바 영화제까지 껴가지고 4대 영화제, 4대 영화제 그러다가 또 3대 영화제 됐다 근데 네. 다른 영화제들은 좀 깐니에 이제 밀린 거 아닌가요 완전히? 근데 사실은 3대 영화제라고 누가 이렇게 뽑은 적이 없어요. 아 없죠. 네, 누가 이렇게 뭐 공인된 기관에서 세계 3대 영화제는 깐느, 베니스, 베를린이라고 한 적이 없고요. 그 일본 친구들이 뽑았을 거예요. 네. 일본 친구들이 그런 거 전문이거든요. 3대 기타리스트 막 이런 그러니까. 거 뽑듯이 아마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주로 이제 가장 그래도 역사와 전통으로 따졌을 때 네네. 사실 최근의 흐름은 영화가 나오는 어떤 편수나 아니면 새로운 작가를 좀 발굴하는 의미나 화제가 되는 차원에서는 예, 예. 최근에 뭐 토론토 영화제나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나 이런 새로운 영화제들도 꽤 큰 역할을 예. 하거든요. 그리고 부산 영화제도 꽤 네네. 크잖아요. 예. 이제 그 아시아 쪽에 그 새로운 작가들의 영화를 발견하는 데는 부산 영화제 이런 식의 인식이 새로 생기고 있고 다만 이제 역사와 전통을 볼 때는 베니스, 베를린, 깐느가 제일 오래됐으니까 예. 이 영화제들을 주로 치고요. 그중에서도 이제 70여를 맞이한 깐느 영화제가 여러모로 가장 주목을 받죠. 근데 사실 이게 황금종려상은 이번에 처음이지만 이게 사실 상 이름도 헷갈려요. 그 흔히 말하는 2등상에 해당하는 한국에서는 심사위원 대상이라고 부르는 게 네. 영어로는 또 그랑프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깐느 영화제 그랑프리 하면 왠지 1등상 받은 것 같은데 그 올드보이가 2004년에 받은 게 그랑프리예요. 그랑프리. 예. 하지만 그건 심사위원 대상이고 그 위에 이제 팔무도르라고 해서 황금종려상이 있는 거고요. 박쥐가 심사위원상을 받았고요. 2009년에.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화들이 꽤 저 깐느 영화제에서 저 상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경쟁 부문의 상을 본상이라고 부르는데 네. 그 본상 부문을 지금 하나 빼고는 다 한 번씩 탔어요. 그러니까 심사위원 대상 올드보이, 심사위원상 박쥐, 그때 단편 황금종려상을 세이프라는 작품으로 2013년에 탔고 네네. 여자 연기상은 전도연 배우가 2007년에 탔고 아하. 감독상을 임건택 감독이 취하선으로 2002년에 탔고 예. 그리고 각본상을 이창동 감독이 시라는 작품으로 탔고요. 딱 하나 본상 중에 아직 안 탄 게 남자 연기상이 아직 남아있고 그것 빼고는 이제 황금종려까지 탔으니까 웬만한 상은 다 탔다고 볼 수 있는데 네. 근데 이제 다만 제가 늘 이런 영화제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게 이건 물론 한국인으로서 무척 기쁘고 자랑스러운 일이긴 한데 그렇죠. 한국의 언론이 좀 전통적으로 좀 자주 저지르는 일 중에 하나가 모든 사안을 국가대항전으로 만드는 버릇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사실은 가령 제가 요즘 저는 메이저리그 야구 경기를 좋아하는데 그냥 추신수 선수 경기를 중계하면 될 것을 추신수 대 오타니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중계를 한다거나 아니면 류현진 선수가 잘한 날 다른 팀에 있는 일본 선수는 못했다라는 걸 콩보 강조해서 기사를 쓴다거나 약간 그런 모든 걸 좀 국가대항전식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긴 한데 네네. 굳이 축구에 비교를 하자면 만약에 알기 쉽게 축구로 비교를 하자면 황금종려상을 받았다는 건 월드컵에서 한국이 우승했다는 의미보다는 발롱도르를 받은 봉준호 감독이 발롱도르를 받았다고 비교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뭐 깐 영화제에 출품되는 영화들이 국가를 대표해서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발롱도르 얘기하는데 왜 갑자기 봉준호 감독 얘기를 해요? 손흥민 선수 얘기를 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그 봉준호 감독이 탄 황금종려를 축구에 비교를 하자면 축구에 비교하자면 그래서 한국을 대표해서 월드컵에서 우승했다는 의미보다는 그게 손흥민 선수가 발롱도르 받은 거 아니에요? 네, 손흥민 선수가 네. 발롱도르 받은 것처럼 한 선수가 굉장히 뛰어난 기량을 보여줘서 봉준호 감독은 아무리 그렇죠. 뛰어나도 발롱도르는 못 받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봉준호 감독의 이걸 이 이름도 비슷해요. 빨무도르라고 해서 황금종려. 그게 뒤가 황금이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발롱도르, 빨무도르 다 황금이죠. 도르가 황금이에요? 네. 야, 그래서 사실은 그걸 들으시고 최영 장군께서 황금을 보기를 도르같이 하라 이렇게 된 거군요. 이건 어떻게 제가 어떻게 이거 제가 어떻게 받기가 힘든데요, 이거는. 네. 미안해요. 어쨌든 그래서 미안해요. 네. 이게 우리가 월드컵에 국가를 응원하는 것 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네네. 다만 깐느 황금종려상을 받은 사람이 우리와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감독이니까 당연히 한국인으로서 느끼는 자긍심이 있는 거죠. 예. 네. 그 정도이지 이걸 마치 한국을 대표해서 다른 나라 제가 제일 싫어하는 표현이 영화제에서 다른 나라를 누르고 다른 영화들을 제치고 그리고 또 뭐 3대 영화제를 석권 특히 예술 분야에서는 네. 그렇게 비교되고 이런 건 사실 좀 그러네요. 그리고 영화 상 만약에 뭐 이번에 못 탔으면 수상 실패.
막 이런 기사 나왔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상 받으면 축하할 일이지만 상 못 탔다고 해서 이게 과연 실패라고 표현할 그렇죠. 것인가에 대한 이 영화에 주는 상이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봉준호 감독의 수상을 그러니까 다들 좀 기뻐하고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영화를 만든 네. 나도 아는 감독이 상을 받은 거죠. 그니까 보통 우리가 칸 영화제 같은 데서 상을 받는 감독들 중에는 흔히 말하는 예술 영화를 만드는 감독님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아주 이렇게 영화를 이렇게 저처럼 많이 보거나 아니면 특히 그런 예술 영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대부분은 이름은 알겠지만 내가 저 사람 영화 많이 본 게 없는데 아, 그러니까 싶거든요. 아니 그 맞잖아요. 그러니까 뭐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냐리 2가 네. 받았다. 그럼 아유 저 양반 영화네. 한 두 편 봤는데 네. 받았네 이거 하고 봉준호 감독이 그쵸. 기생충으로 받았다 이건 어이 다르죠 다르죠. 저는 박찬욱 감독하고 이창동 감독하고도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봉준호 감독이 일단 천만 영화를 만든 감독이고 네네. 한국에서 일단 굉장히 대중적으로 사랑을 받는 감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독이 상을 받으니까 훨씬 더 친근함을 느끼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박찬욱 했어요. 감독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이 정서적으로 따지면. 표현하면 그런 거죠. 박찬욱 감독의 영화에서는. 올드보이 천만 명 안 됐어요? 예, 천만 안 됐습니다. 아, 아깝다. 예.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게 굉장히 좀 무리한 구분입니다만 그렇게 비교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어디 글을 쓰면서 박찬욱 감독은 우리가 보지 못한 영화를 만들고 봉준호 감독은 우리가 보고 싶은 영화를 만든다 표현을 쓴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아주 그냥 무리하게 구분을 한 거고 더 정확히 표현하면 두 감독 다 우리가 보지 못한 영화, 우리가 보고 싶은 영화를 우리가 보지 못한 방식으로 만드는 감독들이죠. 근데 굳이 그 안에서 구분을 해보자면 박찬욱 감독은 뭔가 좀 더 새로운, 좀 더 실험적인 영화를 만든다면 봉준호 감독은 일단 박찬욱 감독 영화랑 다르게 영화 속에 관객이 마음 둘 곳이 있어요. 조금 더 대중적이라는 그쵸. 얘기군요. 관객이 어떻게 응원하고 편들어주고 싶은 주인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상업적으로 많은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기본적으로 내가 아는 감독 나 저 사람 영화 거의 다 봤는데 하는 사람이 상을 받으니까 훨씬 더 친근하게 느껴지는 게 아닐까라고 네네. 생각이 들고 저같이 약간 이쪽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약간 다들 묘하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약간 우리 모두가 상을 받은 듯한 그런 느낌 그런 생각 들죠. 예. 왜냐하면 특히 한국 영화 르네상스라고 부르는 시대 있잖아요. 2000년대부터라고 예.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저도 사실 봉준호 감독의 데뷔작이 2000년인데 플란다스의 개가요. 제가 본격적으로 기자 생활을 시작한 게 2000년이거든요. 아 거의 뭐 예. 비슷하게 시작을 했군요. 예. 동시대에. 그 덕에 제가 지금까지 봉준호 감독 과 만나면 아는 체를 할 수 있는 게 네. 신인 감독이고 신인 기자 때 만난 것 때문에 그나마 이제 지금 같으면 제가 이제 깐도봉 감독께 저 뒤감이 근데 약간 그때부터 저처럼 창작의 현장이 있지 않은 사람도 느끼는 어떤 동질감이나 연대 의식이 있는데 네. 2000년대 특히 한국 영화의 르네상스를 함께했던 수많은 영화인들에게는 지난 한 20년 가까운 세월 다 같이 고생한 것이 뭔가 이렇게 결실을 본 것 같아서 다들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하는 마음이 드는 아니 그래가지고요 그때 저 봉준호 감독하고 송강호 배우 출연했을 때 얘기를 막 두 사람이 함께 저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렇게 긴 시간 인터뷰한 게 네. 전무후무하대요. 없대요. 저도 이렇게 두 분이 라디오 나온 거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그 못 들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야 이걸 무슨 재방송이라도 해야 되나 뭐 지금 예 해야죠 지금은 네. 재방송을 해요? 지금이 대목 아닌가요? 아 라디오를 네. 재방송해도 깐느 대목을 일단 라디오를 네. 재방송해도 뭐 그쵸. 법에 크게 저촉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네. 아...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우리는 물 들어올 때 노 안 짓는 스타일 안 짓는 스타일인데 약간 네. 그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아 뭐 청취자들이 원하면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못 하는 거고요. 네. 네. 자 그 음악 한 곡 듣죠. 아, 노래를요. 그래도 네. 어쨌든 심사위원단의 만장일치로 상을 받았다니까 더 기분이 좋고요. 그 상을 주면서 특히 이 영화를 이뻐했던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나리투 감독 심사위원장에 대한 고마움을 담아서 심사위원장이군요. 이나리투 감독이. 네. 이나리투 감독의 영화에서 노래를 골랐고요. 아 그래서? 네. 이게 근데 2006년 바벨이라는 작품인데 이게 네. 좀
이유가 있는 이유가 봉준호 감독이 전에 인터뷰에서 그러니까 설국열차나 그 옥자를 만들기 전에 인터뷰였어요. 할리우드 진출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가면 곤잘레스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토 감독의 바벨 영화처럼 감독 본인이 자기의 색깔을 잃지 않으면서 할리우드에 진출하는 사례를 해보고 싶다. 아하. 꼭 집어 언급한 영화가 바벨이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바벨 같은 사례를 남기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바로 그 영화를 만든 감독이 심사위원장으로 있는 영화제에서 상을 받은 것도 묘한 인연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바로 그 바벨이라는 작품에서 데이비 실비안과 루이치 사카모토가 함께한 월드 시티즌 I want to be disappointed라는 곡을 골랐습니다. 네. 자, 영화 바벨의 저 삽입곡이군요. 데이비 실비앙. 이거 데이비 실비앙으로 읽는 게 맞는 거예요? 다비드 실비앙 뭐 다비 실비앙. 예. 그렇죠. 실비앙을 보니까 왠지 다비드 그러니까. 것 같습니다. 어. 앞엔 영어고 뒤에는 프랑스어 같아요. 어떻게 된 게? 네. 그리고 루이치 사카모토가 함께 했습니다. World Citizen I won't be disappointed. 듣겠습니다. 네, 음악 나가는 사이에 제보들이 많이 왔습니다. 네. 데이비드 실비언이군요. 네. 네. 저 팬이라는 밴드의 보컬리스트 데이비드 실비언 그리고 류이치 사카모토가 함께한 World Citizen I Won't Be Disappointed. 네. 영화 바벨의 삽입곡. 네. 이제 봉준호 감독은 월드 시티즌이 되신 거고요. 네. 실망하지 않는 거죠. I want to be this. 우리도 월드 시즌이에요. 네. 아무리, 이거 이제 아무림을 해보려고 해도 황금과 도로에는 도저히 제가 어떻게 뭐 대적을 할 수가 없네요. 네. 시간이 없어 짧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네. 뭐냐면 아까 봉준호 감독의 데뷔작이 200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2000년에 나온 한국 영화를 몇 편만 말씀드리면 같은 해. 네. 봉준호 감독이 데뷔한 그 해에 플란다스 기에 나왔을 때 네, 플란다스 기에 같은 해에 개봉한 영화가 JSA 공동경비구역 JSA 그러니까 박찬욱 감독이 어쩌면 진정한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JSA가 그 해였고요. 네네. 류승환 감독의 데뷔작이죠.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 야. 그것도 2000년 그리고 김지훈 감독의 두 번째 영화지만 배우 성광호와 함께 이제 상업영화로 성공을 거둔 반치광 2000년이었고 이청동 감독의 박하사탕 그 좋은 영화들이 네. 굉장히 많이 나왔군요. 물론 뭐 그 한두 해 앞으로 가면 뭐 8월의 크리스마스가 98년, 뭐 97년의 초록 물고기 접속 이런 거부터 시작이라고 보면 지난 한 20년 동안 한국 영화가 이렇게 크게 성장하고 크게 발전한 결과가 기생충의 황금 동면상 수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건 영화를 만든 사람의 공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건 전적으로 그 영화를 봐준 사람들의 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평론가가 그렇게 썼던데요. 한국에서 이제 받을 때가 됐다. 한국 영화 네. 시장과 네. 한국에서 이렇게 영화를 많이 보는 저 관객들이 있는데 이 왜 우리가 상 받아야지.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봉준호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감독이 만들어낸 영화에 준 상이기도 하고 네. 여기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을 포함해서 한국에 많은 영화 관객이 자기 일처럼 자부심을 느껴도 되는 건 봉준호란 감독이 지금까지 계속 끊임없이 영화를 만들고 그 영화가 세계 시장에 나가서 소개될 수 있게 만들어준 건 사실 그 영화를 한국 영화를 계속 열심히 봐준 관객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네네. 이번 수상은 그 우리 모두 다 같이 자부심을 느껴도 될 만한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응원하고 혹은 질책을 하면서 그 함께 걸어온 20년의 세월이 이 결과로 나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기타 상 받은 영화나 이번 경쟁 부문에 나온 작품들은 네. 차근차근 국내에 개봉할 때 제가 따로 이제 소개를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시간이 많이 갔네요. 네. 음악 두 번째 노래는 꼭 들어야 돼요? 아, 네. 뭐 안 들어도 되고요. 네. 네. 이 곡을 고른 이유만 말씀드리면 예. 그 깐 영화제에는 공식 시상 말고 다른 시상도 있는데요. 제가 예. 눈여겨보는 건
팔무 도그상이라고 최고의 개 배우에게 주는 경공 종려상이 있거든요. 예. 올해 경공 종려상은 타란티노 감독의 영화 속에 나오는 개가 받았고요. 예. 그거 외에 올해 사운드 트랙 상도 있어요. 네, 아무래도 백햄이니까 사운드 트랙 상만 말씀드리면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과 늘 음악을 같이 하는 알베르토 이글레시아스가 이번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 새 영화로 사운드 트랙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 네. 그 소식을 알려드리면서 그 알베르토 이글레시아스가 함께했던 알모도바르와 함께했던 전작에서 한 곡 고른 거긴 했습니다. 네, 뭐 시간 관계상 못 들으면 할 수 없고. 그래요. 이거 다음에 내려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세윤의 영화 음악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